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하리님을 도와서 합동 방송을 진행 중인 콜스카이입니다. 자, 이제 슬슬 이 토탈, 이 슈곤 토탈 오리지널도 이제 막바지에 달아들어서 서로가 공격하고 있는 시점인데, 네, 뭐랄까, 전초전은 약간 지지부진하게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. 그래서 살짝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, 과연 네. 전장에서 날 어떻게 유도할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일단 병력을 싱글플레이에 최적화하긴 했는데, 이게 사람하고 싸우는 거랑 확실히 다르네요. 이거를 과연 자, 또 이제 전장이 시작돼. 어떻게 하면 볼륨을 이길 수 있을까? 그렇죠.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병력 피해는 있어도 일단 미래의 주인공을 없앴다는 게참 어찌 보면 참 좋은 이득이긴 한데. 아, 닌자 부대를 더 만들던 거 아니면 화약병사를 또 만들었어야 했는데, 아, 그게 안타깝네요. 하느님의 차례로군요, 아직. 그렇죠, 뭐. 저 병가는 이해하고. 일단 턴을 넘기죠. 난이 교전이 빨리 끝나고 같이 옥치나 하고 싶어진 느낌이에요. 네. 특히 말씀드렸던 그 리퍼 테스트. 뭐라고 해야 될까? 근데 하지만 그 동영상은 뭐라고 할까? 아, 일단 그냥 찍어야지. 아, 교토에서 싸울 때는 아무래도 산지가 없는 게더 좋을 텐데, 병지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아까 두 번이나 싸우면서 느꼈지만. 아, 생각난 게 있는데요. 제가 보니까 쇼군이 되면서 근위대랑 창기병을 좀 얻었네요. 그렇죠, 뭐. 지금 바로 보이시는데. 이것으로 나의 힘은 강화되었다. 아쉽군. 아, 나가야리가 사기도 높은 편이니 이거 참 어쩔 수, 참 곤란하고 어력도 은근히 튼튼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공략하기 힘든 애들이에요. 그러신가요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유미보단 차라리 대포병으로 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면 피해가 훨씬 더 컸을 텐데. 그러려나. 그럴 만하죠. 방탄 효과는 활보다는 유미가 훨씬 더 어디 활보다는 총이 더 강하니까요. 그렇죠.
그러고 보니까 교토는 길이 아직도 닦이질 않습니다. 누구를 상대하는 게 좋을까? 마법소사. 마법소사. 잠깐만. 잠시. 이럴 수가. 좋아, 일단은 시간 끌기라도 해야죠. 렛츠 파이트라. 이거 참 항상 뭐라고 할까.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저 지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다행히도 핫토리란 점을 생각하면 그나마 낫죠. 근데 생각난 건데요. 네. 이거 전투 시작 전에 상대방의 포진을 볼 수가 없죠. 못 보죠, 당연히. 그렇군요. 뭐랄까, 배치가 너무 단순하신 거 아닌가? 그렇죠. 그보다도 제일, 아니, 말씀은 안 하셨으면 내심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당황한 게 아니라, 저는 이걸 원한 거라서요. 그런가. 철수! 철수입니다.
근데 철수가 안 되시겠는데? 잘했다. 이번에는 방금 잠깐 길이 막혀 거기가... 있어. 길이 막혀가지고요. 근데 하리님이 후퇴로 뜨는데요? 네, 제가 후퇴를 눌렀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
강가를.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두 번 쓸 어머케는 없을 거고. 이를 각오로 하는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싸움이죠. 강가라. 다행히도 오쯔스의 위력을 맞다. 오쯔스는 전진 배치가 안 되지. 네. 그래도 차라리 이 싸움이 저한테 오히려 좋네요. 그렇겠죠. 네.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지.
다리 하나를 앞두고 싸우는 전투라. 이거 참.
역시 뭉쳐 있으면 안 좋은 것이네.
세상에. 조소했지만 작전이 먹혀들었고. 참, 겨우 반 정도 없앤 것 같은, 어디 한 분단의 반 정도밖에 없앤 것 같은데. 사격 병력이 필요했던 거. 나름 효과적이었어. 역시 화약병과는 이래서 좋아. 뭐라고 해야 될까? 이거 다가갈 수가 있나? 지금 같은 싸움에선 당연히 안 되겠죠. 오히려 그냥 너무 위험해지니까요. 아, 기병병과를 확실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장군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.
키즈니 인자가 너무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돌려을 해봤는데 역시 아무래도 같이 몰려있으니까. 그렇죠. 특히나 다 함께 죽네요. 물론 아마 피해상으로 물론 어디 일단 중요한 건 둘 다 가장 큰 피해를 받기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제일 불리한 건 여전히 불리한 거는 아무래도 콜님이 되니까요.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. 어 뭐야? 무슨 뭐가 터진 거지? 뭐지? 이런 시체 속에 숨어 있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.